한 군데서 6마리 잡았어요. 이제 저 6, 7, 8마리. 이런 그 논 가운데 수로에도 장어가 있을까요? 수심이 한 메다권 정도 나오고 뻘깊이가 깊어요. 지금 제가 장화를 신고 왔는데 밟았더니 푹 들어가요.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. 장어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지금 낚싯대 저 제방권의 수심 낮은 쪽으로 기수지역이에요. 거기도 수로가 수문이 있고 물이 물길이 다 연결이 됐어요. 그래서 그쪽에다가 낚싯대 편성을 했습니다. 저는 장어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비록 또랑 낚시긴 하지만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두워지고 나면 뭐 정답이 나오겠죠. 뚝에다가 낚싯대를 편성을 했어요. 4대 저쪽 멀리 한 군데, 그리고 저 우측 거기도 수로가 있어요. 그 뻘은 깊어요. 논 가운데 수로인데 과연 장어가 있을까 없을까 좀 궁금해서 낚싯대를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. 저 이제 땅거미가 지고 있는데 과연 이 또랑에서 입질이 들어올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. 현재 시각이 9시에요 자리 이동하려고 낚싯대를 걷었어요. 이 논 가운데 농사를 안 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. 논 가운데 직사각으로 웅덩이가 있어서 지금 웅덩이에 지금 담궈 봤어요. 이게 아마 몇십 년 된 것 같아요. 아마 나오면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미꾸라지 껴서 지금 던졌어요. 지금 9시 30분입니다. 편에서 입질한다. 어? 입질해. 두 번째 거. 네? 아이 깜짝 놀랐네. 야, 바닥이. 응. 말풀 많아? 나 깜짝 놀라서 입질 오는 줄 알았어. 땡겨서. 지금 자리 세 번. 지금 시간이 늦게 도착해서 다리 난간에 이렇게 세대 편성을 했어요. 수로가 좁아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의문입니다. 오늘 꽝치기 억울해서 한 번 더 왔어요. 세 번째로. 아까 쭉 끌길래 장한 줄 알았더니 망둥어가 붙었어요. 망둥어 끊은 입질에가 장한 줄 알았어요. 참나 미치겠다 했더니 미꾸라지 먹고 나왔어요. 망둥어가 오늘은 낚싯대가 중구난방으로 펴질거예요. 중구난방으로. 이 수로가 좁아서 중구난방입니다. 중구난방입니다. 다 케미가 다 보일라나 모르겠어요. 이게 좀 중구난방이라서
아주 막 엉망으로 폈습니다, 지금. 아, 불. 다 불긴 하네. 묘하게 됐습니다, 지금. 일단 캐논은 있던 거로 뽑아놨어요. 지금 시간이 없어서 늦게 도착해서 그냥 일단은 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. 해놨습니다. 해놨어. 한수 잡았어요. 묻자마자 바로 그냥 잡았네요. 장어가 막 나와요. 지금 두 마리째 잡았어요. 넣었는데 바로바로 나와요. 미꾸라지 덥석덥석 먹습니다.
장어가 계속 나와요. 지금 세 마리째 잡았습니다. 세 마리째. 세 마리입니다. 세 마리. 카메라가 넘어졌어요. 바로 또 잡았어요. 바로 또 잡았어. 또 나왔어요. 또. 이야, 네 마리째입니다. 네 마리째. 지금 네 마리째 잡았어요. 지금 네 마리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잘 나오네요. 네 마리째입니다. 또 나왔어. 한 마리 또 잘 나온다.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이제 죽을 거고 잘라야겠어요. 이라 한 군데서 여섯 마리 잡았어요. 이제 아마 입질이 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두 대만 갖고 두 대랑 미꾸라지 통하고 카메라만 간단하게 들고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낚싯대 두 대만 들고 좁은 도랑에다 자리를 옮겼어요. 두 대만 갖고 왔어요. 두 대만 여기로 나올 것 같아요. 옮겨서.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. 바로 나올 것 같아요. 바로 느낌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. 낚싯대 가져와야겠어요. 저기 밑에가 안에.
9시 20분까지 입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가 10시 넘어서부터는 지금 현재 입질이 없어요.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. 지금 한 11시가 됐는데, 한 9시 20분 이전까지 입질이 잘 들어왔었는데 입질이 없어서 한번 지렁이로 한번 교체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지렁이로 한번 교체를 해서 해보겠습니다. 6번 때에 입질이 왔었는데 못 쳤어. 우와, 걸었다. 오우. 아, 한동안 입질없더니. 아, 들어왔네, 이제. 오우. 한동안 입질없더니 한수 나왔어요. 계속 입질이 없다가, 이제 입질을 다시 또 하기 시작하네요. 입질 없었어요, 전혀. 완전 소강 상태 보이다가, 지금 한 11시 한반 정도 됐는데, 그때부터 또 입질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. 새벽 기온이 제법 내려갔네요. 지금 반팔티 위에 난방 하나 걸쳤는데 좀 추워요. 좀 약간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.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가.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장어 입질이 있더니 지금 입질이 딱 끊겼어요. 아우, 날이 춥네요. 입질이 전혀 없어요, 지금. 지금 3시 10분 됐는데, 이제 추워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입질이 전혀 없어요, 그리고. 이게 아마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입질이 없습니다, 전혀. 오늘 대물은 하지 못했지만, 초저녁부터 계속 입질이 들어와서, 요런 사이즈들로 해서, 씨알이 뭐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 씨알. 아, 이런 놈들이 올라왔어요. 이런 놈들이. 총 마리수가 몇 마리냐. 아이고, 보시겠다. 몇 마리요? 이거 하나. 뭐야, 몇 마리야? 하나. 죽었네. 잘했네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마리인가요? 여덟 마리 했네요, 여덟 마리. 오늘 아무튼 뭐, 입질도 낚싯대 막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낚싯대 고루고루 잡았어요. 한 군데서만 잡은 것도 아니고. 뭐 아무튼, 오늘 뭐, 손맛 아주 징하게 봤어요. 장어도 그냥 뭐, 여덟 수? 여덟 수면 뭐 적게 한건 아니죠. 물론 뭐, 씨알이 뭐, 대물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, 좀 상당히 손맛도 많이 봤고, 또 많이 잡았어요.
아무튼 논두렁 낚시, 논두렁 민물 장어 낚시 오늘 대성공입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TV GF였습니다.